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네요. 김두관 친명 지지층 겨냥해 집단 쓰레기는 정권 못 잡아라는 기사입니다. 세게 나왔네요. 나는 이게 이제 이재명이 독재 그거라 하니까 자기들 뭐 색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걸로 알았더니 제대로 된 말 하네요. 전대 합동 연설에서 한 사람 위한 형식적인 행사, 당원을 표 찍는 기계 취급. 김두한이 바른 말 하는 인물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는 후보는 2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이 한 사람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 이재명이 지금 무슨 뭐 연예인처럼 갔다가 추앙시키고 김정은이처럼 뭐 각하하게 생겼고 뭐 수령 각하만 명칭만 바꾸면 돼요. 지금 민주당이 독재 체제로 지금 다른 후보들 나오면 전부 협박해서 다 후보 사퇴시키고 지금 이런 지경이잖아요.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이 한 사람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번개뿌려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합동연설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이란 말인가 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옳은 소리 했네요.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지역별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의 전날부터 시작돼 연설 종료 20분 뒤 마감되기 때문에 정결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친명, 친이재명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대로 때리네요. 김 후보는 어떤 식으로 바꿔도 지금의 전당대회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부스를 차리고 수많은 시민이 토론에 참가하는 스웨덴 알메달렌의 정치축제와 같은 선진문화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김두관이 오랜만에 바른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심각한 사건은 이재명의 자칫 후보 사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민주당 내에서 걱정하겠어요? 평양 무슨 뭐 쌍용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대장동 사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있는 저 지금 수사 중인 저것은 완전히 민주당도 지금 걱정하는 그런 수사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격이 문제죠, 이건. 이것을 대비해서 김두관이가 아마도 이재명이가 자칫 후보에서 탈락될 것을 생각해서 김두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1인 체제로 지금 나가다 갑작스럽게 이게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것이 판결이 난다면은 정치적 압력 없이 정상적으로 판결을 한다면 그 이재명이는 구속당하고 그 박탈돼야 돼요. 보통 넘어갈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쌍용 뭐 대장동 사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PD하고 같이 짜고 PD한테 제 뒤집어 쓰라라고 거기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카메라맨이라는데 다 그걸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야당 대선 후보라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사람이 대선의 중심에 선다는 것도 그거 나라 망신이에요. 김동완이 오랜만에 바른말을 했고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심각한 사건은 이재명의 자주 후보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김두관이 민주당 당대표가 될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두관이 이재명과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는 감히 이재명한테 덤빌 그런
그 집단 체제들이 그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원내대표 뽑을 때또 국회의장 뽑을 때 이미 나왔던 사람이 다 저기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하는 압력을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한테다가 대고 나올 수는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지금 민주당에. 그러니까 저 부산에 있는 김두관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김두관 친명 지지층 겨냥해 집단 쓰레기들 정권 못 잡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